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가수 한훈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네. 커피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볶은 커피. 네. 로스팅 되어 있는 커피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생두, 그린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볶은 커피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고를 때는 이 그린 커피의 특징, 물론 이 특징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그런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에티오피아, G1, 이가체프, 워커, 내추럴입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커피인데 G1이라면 크기에 의한 불리한, 크기가 G1이라는 커피입니다. 이가체프는 예, 커피 품종의 명령이겠죠? 그리고 워커는 또 생산된 농장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추럴은 가공 방식의 워시드냐, 내추럴이냐. 그래서 내추럴 커피입니다. 그리고 생산 연월일은 2020년 1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된 커피예요. 네. 그러니까 뉴크롭이겠죠, 아직.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피가 일단 커피를 이제 알게 되면 그럼 이 크림 요 이더페 커피는 어떤 커피를 성격을 갖고 있을까가 이제 알면 좋겠죠.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특징이 이가체프는 블랙베리, 예, 블랙베리 향미를 갖고 있고 예, 비스켓 향 그리고 볶은 땅콩 맛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제일 잘 아는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요거 표현을 따로 하면 군고구마 맛이 많이 난다고 하죠. 예, 바로 이런 볶은 땅콩 맛이 애프터 테스트가 볶음 땅콩 맛이 나기 때문에 꼭 에티오피아를 드시면은 군고구마 향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커피를 구입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하고 내가 갖고 있는 추출기구 용드립을 하나 아니면 칼리타 드립을 하나 하리오 드립을 하나 아니면은 뭐 사이폰을 만 쓰는가 아니면 다른 커피 퍼터를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가 그런 추출 기구의 특징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추출 방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커피 선택을 어떻게 알고 고르냐에 따라서 자기 취미 맛이나 취미를 커피에 대한 취미를 달리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 커피 상태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태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커피의 볶음도 도는 뭔가 여러 가지 볶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약하게 볶았냐, 강하게 볶았냐. 그래서 기본적인 이 볶음 정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이 성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크게 요 볶음도는 일본은 8가지로 그리고 미국은 10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4가지로 이렇게 약배전, 중배전, 중강배배전, 뭐 강배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3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약배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약배전은 일본식으로 하면 라이트하다 하게 시나몬하게 볶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들 커피 볶으실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탁탁탁탁탁 튀는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커피가 1차 팝이 일어난다는 시기거든요. 그 2차 팝이 일어날 때 바로 라이트 시나몬만 나는데 요때 꺼내시면은 신맛만 나요. 바디감이 하나도 없고요. 향도 없습니다. 그냥 쉬어요. 커피가 신맛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라이트 시나몬은 음료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미디움.
그다음 하이, 시티. 요게 바로 중배전 단계인데 요때는 산타 신맛도 나오고 요 커피에 대한 품종 특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바디가 형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베리, 예, 요거 이대표 같은 거, 에그차피 같은 거, 블랙베리, 그리고 비스킷, 그리고 볶은 땅콩, 바로 군고구마 향이 나는 단계가 바로 미디움 때부터 예,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대표는 바로 미디움 로스팅을 하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이 시티로 올라갈수록 이런 신맛이 사타 신맛이 예, 점점 좀 강한 풍부한 신맛을 느끼게 되고 예, 향은 살짝 약해지지만 그럼 볶음 군고마 향이라든가 뭐런 블랙베리라는 향이 살짝 없어진 것 같지만은 바디 마시고 있는 바디감은 점점 풍성해지죠. 그래서 주로 이 중배전은 예, 일반 카페 직접 핸드드립을 한다든가 이런 사이퍼나 추출기구를 핸드 사용하는 카페나 홈카페에서 많이 하시면 맛있는 커피가 수가 있고 예, 강배전용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데 강배전은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되는 단계로 올라가는데 신맛이 요 강배전 신맛이 중화되는 단계예요. 신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안까지 가면은 요즘 단계까지 가면 숯 같은 탄맛만 형성이 돼요. 숯 덩어리랑 똑같아요. 근데 이 맛이 왜 하는가 하면 커피에 오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신기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면 크로마가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거품 형성이. 크로마 두께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커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커피 오일이 몸에 좋기 때문에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 그 강배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중배전에서 중배된 거를 아까 머신에서 뽑아내면 크로마가 형성이 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커피가 되게 물론 이제 커피가 상비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나서 되면은 크로마가 적게 나오지만은 보통 크로마는 커피 자체가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은 커피 자체 기름이 흐릅니다. 이게 몸에 더 활성산화가 더 잘 되는 성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강배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선도인데요. 이 그린 커피는 적정한 상미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커피마다 상미기간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상미기간이 뭔가 하면요. 베스트 비포 데이트라고 BBD 이번 신선식 식품을 다루는 데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신선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며칠 안에 먹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두도 6개월, 1년, 1년 이하, 1년 이하마다 명칭이 다 틀리듯이 마찬가지로 볶음 커피도 상비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 커피를 다시 음용으로 하시려면 분쇄해야 되잖아요. 믹서기에서 그라인더 갈아야 되는데 그라인더 간 분쇄도에 따라서 또 추출 맛이 틀립니다. 가늘게 갈았나 굵게 갈았나. 만약에 우리 핸드드립은 굵게 갈는데 굵게 간 거를 머신에서 뽑았을 때 맛이 틀리고요. 또 가늘게 머신에서 쓰는 거는 가늘게 갈거든요. 가늘게 간 거를 핸드드립하면 또 맛이 또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쇄도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물 온도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차이 납니다. 뜨겁게 하느냐 차게 하느냐 물 온도에 따라서 맛이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이 커피는 물과 시간의 차이 물이 접촉하는
방식이나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맛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커피는 어떻게 선택하면 커피 맛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을 더 이어서 또 좋은 커피를 마시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